자, 문장을 지금 우리가 몇 형식을 배우고 있다? 5형식을 배우고 있는데, 5형식에서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명사나 아니면, 명사절로 우리가 길어졌을 때는 뭘 넣는다? 가짜 목적어 is를 넣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어떻게? 목적격 보호를 쓰고, 투부정사나 명사나, 동명사를 쓰지? 근데 이 목적어 자리가 명사로 길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도치한다고 했지? 그래, 안 그래?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이제 잊어먹었지? 이제 1번, 2번에서 이걸 배웠어, 알겠지?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왔는데,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도치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의 형태가 나온다 이거지. 이해됐니? 그럼 내가 설명하면 니네가 어떻게 굉장히 이해하기는 편해. 그지? 설명하니까 팔품사를 알고 문장 형태를 하니까 쉬운데 이거를 니네가 읽어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엑스레이는 물건을 투과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볼수 없었던 이런 물체의 이런 세부적인 것을 볼수 있게끔 합니다라는 문장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문장을 내가 해주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어떻게 암기할 정도로 달달달 해야 되겠지? 그러냐니? 내가 거기까지 해야 되니? 막 두드려 펴면서? 안 하면 막 톱으로 막 다리 자르면서? 그러니까 아니잖아. 니네가 해줘야지. 이 정도면은 수능 문장에 육박한 문장이 알겠어? 그 앞에 문장 같은 경우는 입에서 수능 뚜껑을 뛰어넘는 문장입니다. 알겠지? 스피드 있게 읽어가야 돼. be able to는 무슨 뜻이야? can의 뜻이지. 그러니까 X-ray가 주어고요. be able to는 그냥 오고요. pass through 이런 거 암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원래 through는 전치사니까 물체를 통과한다. 근데 pass through가 뭐처럼 썼어? 타동사처럼 썼죠. 뭐처럼 썼어? 타동사. 그래서 동사구가 됐어. 그래서 물체를 통과합니다. 이 말이잖아. 이해되니? 몇 형식? 3형식. 또한 이런 것들의 주어는 뭐야? X-ray죠. X-ray는 뭐 합니다. 이 that 이하가 목적어라는 거죠.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부사죠. 그렇지 않았다면 impossible 불가능했다 이거지. 뭐가 불가능했어? To observe 관찰할 수 없었다 이거지. 됐니? 관찰하기에 불가능했던 이런 디테일. 지금 디테일이 뭐야? 목적어지. 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목적격 보호니까 비저블. 눈에 볼수 있게끔 했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장이 진짜로 들어와 보니까 무슨 내용이었어? 그래, 아인슈타인의 내용이었어. 준이야, 너는 왜 입을 꽉 다물고 있니? 무슨 내용이었어? 아인슈타인이 누구야? 뭐한 사람이야? 노홍철이야. 맞네, 노홍철. 야, 우리는 뉴튼이 될수 없잖아, 뉴튼이. 왜?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는 사과나무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만약에 내가 사과나무가 있었어. 근데 내가 사과나무 앞에서 이렇게 탁 누워 책을 보고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어. 알겠니? 항상 일하러 다녀야 됐어. 뉴튼이 사과나무에 누워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뭐냐, 치찌가 음식 걸리잖아, 누우면. 그래 안 그래? 우리 풀밭에 누우면 막 부모들이 난리 치잖아. 쯔쯔가무시 걸린다고. 몰라? 쯔쯔가무시 아니야? 쯔쯔가무시 뭐 이렇게 쥐가 하는 병 올린다고요. 못 눕게 하잖아, 그지? 내가 만약에 누웠더라면 나도 이게 사과나무 떨어진 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몰라? 아재 개그 하고 있는데 재미없니? 야, 우리가 석가모니가 안된 이유는 왜 그래? 몰라? 맞아. 석가모니가 못된 게 뭐야? 보리수가 없어서, 보리수 나무가. 우린 다 소나무밖에 없지. 미안하다. by nature, 천성적으로 암기해놔야 된다. 내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거 여러분들 다 암기해놔요. 알겠어요? 이것만 암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쓸때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그러면 컴마크마니까 according to Dorff's account, 모든 이야기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뭐라는 거야? 동사고 gentlest of men, 굉장히
자, 젠틀리스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지. 그리고 by 죽을래? By Confucius, 단언컨대 he was pacifist. 그가 어떻게 평화주의였다. 자, 보론 문장이지. 그러나 he made intellectual discoveries. 그는 뭘 만들었다는 거야? 지적인 발견을 했다는 거죠. 이 발견인 즉슨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니? 됐어? 그러면 니네 문법 시험에서 나오는 게 read가 잘 나와요. 잘 봐. 다음에 토익 시험에서 나와. 이 read라는 것은 뒤에가 바로 나왔을 때는 to 부정사, to 부정사, 이 전치사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자, read가 오형식 동사로 쓰면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가 나온다. 이해됐어? 잘 알아도 read는 자 뭐라고? 뒤에가 to 부정사가 바로 to가 나왔을 때는 명사 전치사 to고요. 목적어로 목적격 보호로 나오면 뭐라고? to 부정사야. 알겠니? 오형식. 그래서 자 이런 발견은 lead to the invention of 자 weapon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자 이런 무기는 인류가 파괴할 수 있다. 인류 자체를 자, 이런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 문장은 he made intellectual discoveries 라는 문장이겠죠. 그 다음 문장 잘해야 되겠지. 지식 그 자체에 너무 고무되었어. 그리고 어떻게 자 신이 만들어주는 이런 창조문의 기반에 너무 심취해 있었지만 이제 이런 너무 피스풀해서 이 사람은 지식 자체에서 좋아했지만 뭐 했다고? 이 사람 자체가 지구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이런 문지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inspired가 나왔어. 무슨 구문이냐? 분사 구문이지.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빙이 생략된 문장이지. 그래 안 그래? 전체 시험 문장에서는 자 뭘 바라겠어? 뒤에 목조가 있느냐 없느냐 바라죠. 두 번째 무슨 관계야? 주어하고 관계가 같아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though he was inspired 비록 그가 고무되었지만 어디에 고무되어 있다 있어? 자 each unshake야. 그러면 each를 찾아야 돼. each 지금 뭡니까? 지식 그 자체를 어떻게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바이가 또 나왔죠. 뭡니까? bordered on the religious 자 종교의 bordered 기반을 둔 이런 창조물의 경외심에 해석해보죠. 경외심에 우리가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지만 자, he made possible 자, 여기가 주어고요. 이게 동사고 목적격 보호가 나왔고 목조가 여기 뒤에 도치된 거지. 이런 자 파괴의 이런 선물이 가능했다 이거죠. 어떤 겁니까? with which 전자표에서 관계대명사지. 이런 것은 지구의 형태를 disfigure out 할 수 있었다라는 문장이다. 됐지? 뭘 배웠어? 오형식 도치지.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가 명사로 길어졌을 때 우리가 주어 동사를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도치할 수 있더라 이거죠. 이해되셨어?